기자랑 코나 타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요. 날씨가 되게 화창한데. 네, 정말. 네. 떠나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날씨예요. 그렇죠. 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또 많이 잘 봐주셔가지고, 구독도 많이 늘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코나를 지금 타고 나왔는데, 날씨가 네. 화창한데, 오늘 타고 나온 모델은 뭐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소형 SUV로 출시한 코나입니다. 그렇죠. 코나 중에서 그 영상 시승기 중에 지금 코나 가솔린 모델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코나 디젤 모델을 타고 나왔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코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1600cc짜리 디젤 엔진을 얹고 DCT 미션, 7단 DCT 미션이 들어가서 평범한 현대 작은 SUV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평범함을 벗어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주행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스티어링의 피드백, 그리고 이 변속될 때 빠르게 변속되는 느낌, 그리고 차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훌륭하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탔던 현대차들보다 훨씬 괜찮고요. 이게 지금 출력이 어떻게 돼요? 최고 출력이 136마력이고요. 네. 최대 토크가 30.6입니다. 네. 디젤 엔진. 디젤 엔진. 네. 성능적인 면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수치예요, 사실. 네, 150마력이 되지 않고 30토크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차체가 일단 좀 작고, 차체가 운전을 해보면 차가 크지 않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기민한 편이고요. 제가 움직이고 싶을 만큼 움직여주고, 뭐 저속이든 고속이든 중속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사실 현대차가 재밌거나 뭐 운전을 막 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차는 거의 없었는데, 이 차는 재밌어요. 좀 재밌어요.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만만한 코너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라인을 잡고 이렇게 스티어링을 딱 잡고 돌아갔을 때 보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돌아 나가요. GPS 부분은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너무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겨웠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래서 개선이 확실히 된 부분은 참 반갑다. 네. 그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참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정숙성 면에서 네. 소리가 아예 막 조용하거나 정말 성숙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네. 잡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네. 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난 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게 네. 느껴져요. 그죠? 네.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동은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 가격을 좀 생각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좀 더 이런 부분은 보강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시킨다고 해서 이제 엔진 회전수를 더 쓸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기어를, 변속기를 놓고. 아. 변속기가 네. 지금 해보니까 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어떻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해보니까 네. 변속이 빨라요. 변속이 좀 더 빨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이기 때문에 변속이 네. 느린 편이 아닌데 변속이 더 빨라지고. 여기 추억의 장소네요. 네. 이수정 기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그만하라고 외쳤던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외쳤던 그곳이잖아요. 네. 그래요. 저의 첫 주행이었죠. 아, 그렇죠. 수정 기자의 첫 주행이었죠. 그런데 여기 온 이유는 브레이크 네. 제동력을 테스트할 만한 데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오늘도 그날인가요? 아, 오늘 그날입니다. 예. 준비됐어요, 윤수정 기자? 그럼 출발할게요! 출발할게요, 윤수정 기자! 자, 출발합니다. 네. 자, 100km에서 오, 급제도! 와. 이거 밀린 거 아닌가요, 선배님? 예, 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밀렸어요? 그런 거 같은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가자! 자, 100km에서. 어! 밀려요, 밀려요. 선배님, 이거 확실합니다. 아닌가요? 아, 원래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네, 게. 네. 맞아요. 야, 밀리네요, 생각보다. 제가 코너를. 아, 씨. 형보다 너무 밀리네. 네. 코나. 이거,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아반떼와 비교해 봤을 때. 네. 네,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놀랬다, 그죠? 네. 생각보다 많이 밀리죠? 네네. 네. 윤수정 기자, 미안해요. 아니. 네. 저번에 아반떼도 달렸던 그 길을 다시 왔어요. 네. 이제 와인딩 코스처럼 달릴 수 있는 길을 왔는데. 일단은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로 넣고 그다음에 주행 모드도 스포츠 모드고요. 이게 조금 그 1600cc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한계가 확실히 있고 이제 스티어링 피드백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인딩 코스에 와서 운전을 좀 해보니까 감아서 운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복원되는 느낌이 좀 부족하네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아, 생각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그냥 그러네. 좀 불안하네요, 약간. 옆에 탔을 때 어때요? 그죠? 좀 흔들려요. 롤이 약간 있죠? 네. 아, 예. 속도를 많이 못 내겠어요. 무서워요. 차가 이제 도심에서 탔을 때 제가 네. 이렇게 뭐 좌우로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골목길에 속속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네. 되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저속 구간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 차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차 좋다. 와인딩 타서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네. 이 차 매콤하게 만들었다. 물론 해치백은 아니지만 네. 약간 핫해치 느낌도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확실히 이제 와인딩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죠. 네, 뭐 제조사마다 다 다르게 부르는데 연비를 아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 스톱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활성화돼서 네. 이제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 시동이 켜질 때 이 소리가 좀 클 수가 있어요. 막 시동 걸릴 때 부터 이런 거 걸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되게 잘 조율이 됐어요. 그래서 시동이 켜지는 거를 알지 못할 수준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네. 시동이 켜지는 걸 아는데 그래도 소리가 생각보다 작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놨네. 네. 저희 카이즈의 카이유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주섬주섬. 네, 주섬주섬. 카이즈가 저희 통계가 대단히 유명해서 맞아요. 저희가 그 신문사나 네. 언론사에다가 저희 통계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카이유 통계도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차 등록 통계에 의하면 네. 티벌리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코나가 8월 달에 4,145대가 등록됐고요. 티벌리는 3,825대가 등록이 됐어요. 27대인가요? 네. 네, 3827대가 등록됐는데 티볼리가 계속해서 이 왕좌를 지켜왔었거든요. 네. 소형 세그먼트, 소형 맞아요. B세그먼트 SUV 시장을 지켜왔는데 그런 코나가 등장해서 바뀌었다는 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컨트리맨 잘 생겨서. 비율을 보면은 티볼리는 여성분이 57.9%고 반면에 코나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성인 네. 윤수정 기자가 티볼리를 괜찮게 생각하고 저는 좋다고 했으니까 코나가 좋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또 코나는 지금 40, 50대 분들이 오히려? 네, 오히려 젊은 층을 겨냥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40, 50대 분들한테서 판매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40, 50대 네.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도 카이즈 통계 있나요? 그럼요. 아, 네. 저희 카이즈 통계에는 네. 없는 게 없습니까? 네. 총평을 할게요. 네. 그 코나를 좀 장시간 탔어요. 뭐 좀 다른 차들보다 좀 길게 탔어요. 네. 여건이 허락이 돼가지고 너무 잘 움직이는 거예요. 요리조리 잘 가고 네. 경쾌하고 움직임도 연비도 나쁘지 않고 뭐 시야도 좋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차 좋다. 아, 차 아, 현대 코나 잘 만들었네. 좋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브레이크 성능을 체크를 했잖아요. 네.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밀린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동력도 충분치 않았다. 네. 네. 와인딩 코스도 생각보다 못하더라고요. 네. 잘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도심에 특화된 차량이지 와인딩을 타거나 스포티한 주행을 하거나 그런 거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아반떼처럼 슈퍼노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반적인 차라고 네. 생각한다면 상당히 괜찮아요. 네. 네.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윤수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디자인적인 거나 뭐 차체의 어떤 세련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차의 승차감 부분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차들이랑 좀 비슷했어요. 경쟁 차종 대비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뭐 굳이 현대차의 차지라면 아반떼나 투싼 뭐 이런 차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시승할 차는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상당히 멋있는 차가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멋있는 차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